예. 요즘 자식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시죠? 막 크실 겁니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부모들이 장관님과 여당의 억지 궤변에 더욱 억울한 심정으로 또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신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우선 이 사태의 발단은 최초의 제보자라고 알려진 당직 병사 A라고 칭하겠습니다. 당직 병사 A가 저의 아들과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고 다른 중대 소속으로 이른바 카드라. 군인들은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라고 속칭한다고 합니다. 그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여전히 야당 쪽에서는 공익 제보자라고 하시는데 공익 제보의 요건을 갖추려면 공익에 부합해야 되는 제보이고요. 또 장관님, 그것이 공익 저희가 제보를 제기한 지금 받아들이는 의혹을 부인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기관이나 국회의원님들도 일단은 검증을 거치는 정도는 하셔야지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의혹에 의혹을 자꾸 붙여서 여기까지 눈덩이처럼 커져서 왔는데 억지와 궤변은 아마도 그것을 제기한 쪽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누가 억지와 궤변을 부리는지는. 그것을 위해서 검찰이 조만간 수사를 할 테니까요. 하고 있는 중이고 결론이 나올 테니까 기다려 보시기 전에 저를 향해서 지금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억지와 궤변도 엄청난데 감당이 안 되는데 하루에 수천 건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참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많이 인내하고 예,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앞서 장관님께서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앞서가 아니고요. 앞서 한 번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는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때마다 누차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직속 상관 면담 기록에는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면담 일지를 소상하게 소상하게 읽어보셨다면 저의 아들이 군 상사와 면담을 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 전화 면담을 군 상사가 나에게 처음에 상담할 때 30일간 병가가 가능하다고 일러줬으니 나에게 얘기를 하지 왜 국방부 민원을 넣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들은 엄마에게 아픕니다. 아파서 군에 복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병원 가야 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들의 짐작으로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셨나 보다라는 것으로 전화를 했다라는 기록이 그 면담 일지인 것이죠. 그래서 의원님이 억지 주장을 하시는 것처럼 제가 전화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기재가 아님을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장관님이나 남편분께서 전화 안 하셨다는 말씀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어떤 책임을 질까요? 만약에 아니, 의원님 지금 쪽의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미련 전화 안 하셨다는 말씀에 책임질 수 있는가? 이쪽인 겁니다. 책임이라는 용어는 그런 때 쓰는 거 아니죠. 지금까지 몇달 동안 부풀려온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저는 무한 인내로 참고 있는데요. 네,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노력해 주시고요. 또 질문해 주시는 의원님이나 또 답변하시는 국무위원께서도 성의껏 그리고 서로 존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아들이 현역으로 가지 않아도 될 정도였는데 부담이 되기 싫어서 무례하게 갔다고 하셨죠. 그렇죠?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차례 이 문제가 공정의 문제다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그 공정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아들과 저는 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군 복무를 이행해야 된다 하는 단호함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무리하게 갔다 하셨는데 오늘 신문 보도 사진 보셨습니까? 저기 보시면은 입대하기 몇 달 전에 건강하게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들은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고요. 그래서 저런 사진은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입대 몇 달 전에 건강하게 축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축구를 했다라기보다 입대,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제 아들이 그 며칠의 휴가를 더 받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했다라는 취지로 질문하시는 겁니까? 그거 이분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이분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 의혹 제기를 이 국정단상에서 말씀을 하셔서 국민을 오해하게 하는 데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장관님, 질문은 제가 하는 겁니다. 장관님, 지난 주말 아드님도 검찰에 소환이 됐고 국방부 압수수색도 있었죠. 수사 보고를 받지 않아서 제가 모르는데요. 의원님이 더 잘 아십니다. 사실은. 장관님도 답답하시니까 검찰에서 실체적 진실이 빨리 밝혀지기를 원하시죠. 그 누구보다 원하고 있죠.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검찰이 장관을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 소환하면 응하실 겁니까? 그것이 바로 정쟁이고 정치 공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노리는 것이 무슨 혐의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고 수사에 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노려서 지난 몇 달간 여기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피고발의 경우에 당연히 검찰이 소환을 하고 또 소환하면 응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기본적인 그 자세 아닙니까? 이것이 공익 제보에 기반한 고발이라고 하면서 야당이 저에 대한 고발은요, 저에 대한 고발은 매일 한두 건씩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다 응해서 제가 출석을 하면 제 업무는 어떻게 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세요. 예. 공정이 목표이고 공정과 정의가 국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공정은 근거 없는 세치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건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벌써부터 검찰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안팎의 우려가 많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장관 스스로가 근안을 내려놓고 떳떳하게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